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4편 7절로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인 위신이요 만군의 야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나라는 온통 나사렛 예수님께 관한 얘기로 술렁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나라 안에 두루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이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만유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가 되심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기 이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러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다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나라나 개인은 흥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나라나 개인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신 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인간에게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 무의미와 절망 속에 살다가 끝내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은 17세의 소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원하여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크리미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희생적으로 간호하여 수많은 인명을 구했으며 평생을 의료 개선 운동에 몸바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시장에서 흑인 노예들이 짐승처럼 팔려가는 혹사당하는 것을 보고 의분을 일으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 매여 일생 또한 종노릇 하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역사는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사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영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위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시면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정의와 공평과 진실이 하수처럼 넘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이 충만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환경과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연총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속에서 살며 장차 다가올 하늘나라에 모두 참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